안 끊기죠? 오랜만입니다. 아, 좀 끊겨요? 숙소 가서 켰어야 됐나?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네, 회사예요. 오 이사시부리 데스. 이사시부리. 보고 싶었다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가이샤 데스까? 하이, 이마 지무쇼 노 나카 데 이마스. 여기 회의실 아닌데 寒いね 寒いですよね もうだんだん寒くなっています오늘은 되게 따뜻하던데요 날씨? 오늘 날씨 좀 덥지 않았어요? 내가 따뜻하게 입어서 그런가? 서원이 브이앱 보면서 일본어 배워서 어제 서정이 브이 보이스 하면서 같이 일본어 댓글 읽었어. 오, 서정 언니 일본어 댓글 읽었어요? 대박. 언니 막 히라가나 외운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언니가 히라가나 외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언니 공책에다가 막 써줬었거든요. 오늘의 TMI? TMI 뭐가 있지?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정 언니 VVS 할 때 제 목소리 들렸어요? 아, 왜 훔쳐들어요? 왜 듣고 그래요? 오늘 옷? 오늘 옷. 그냥 따뜻하게 입었어. 셔츠에 니트에. 짠! 떡볶이 코트. 떡볶이 코트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코트 더워가지고 아까 지금은 춥지만 아까 막 들고 다녔어요. 들려버렸다고요? 아, 참 부끄럽네. 약간 가을 되니까 뭔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더 많아져서 재밌어요.
루아랑 소은이 좀 혜림이 누가 더 사랑하는 걸로 결말이 났냐고. 제가 루아 언니한테 양보했어요. 수경 언니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혜림 언니를. 근데 여기서 더안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더 추워지면 이제 저는 누에고치가 되어서 밖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겨울잠 자려고? 너무 추우니까 룸패딩만 입고 안 나갈 거야. 키링들은 뭐 했어요, 오늘? 오늘 금요일이에요, 벌써. 'Today's TMI. Can you say it in English, please? Today's TMI is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Mandu 빚고 있다고요? 만두를 빚어요? 대박. 왜요? 만두 빚어서 먹게요? 맛있겠다. 만두를 빚으면 먹어야지. 먹으니까 만두를 빚겠죠?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제가. 겨울 이불보다는 제가 전기장판을 이제 틀고 잡니다. 전기장판 짱 좋아요. 동생이 부추만두가 먹고 싶다 해서 만들어준다고요? 진짜 착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다. 어떻게 동생이 먹고 싶다고 만들어줄 수 있지? 한국가 사무이 뭔가 先週までは 저도 寒かったんですけど、また暖かくなりました。今日はちょっと暑かったんですよ。もう조금 저번 주에 잠깐 엄청 추웠다가 다시 따뜻해졌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웠어요. 온수 매트로 바꿀 생각 없냐고요? 뭐 전기매트, 전기장판 있는데 왜 굳이? 쌍둥이가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돈 줘야죠.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준다면 제가 만들어줄 의향이 있습니다. 요즘 1일 1모아가 하는 중이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제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무화과의 계절도 끝나간다고. 요즘에도 명상록 읽어요? 아니면 완독하고 다른 책 읽어요? 명상록은 사실 완독은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구절도 읽기도 하고, 뭔가 명상록은 약간 아 이거 완독했다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조금 꺼내 읽고 싶을 때 계속 수시로
꺼낼 수 있는 책이고, 최근에 제가 파친코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게 시즌 1, 2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일주일 만에 1, 2를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1, 2 읽고, 지금 달과 6펜스, 이거. 이 고전문학 소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게 읽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 친구? 맞아요. 영어 선생님 친구. 맞습니다. 브이로그에 나왔던 저희 친구. 뭔가 부끄럽다. 처음 키링저한테 공개하는 거라서. 친구는 동창이냐고요? 제 중학교 때 친구고, 저희 몇안 되는 유일한 친구 중한 명입니다. 브이로그 좋았어요? 약간 진짜 소소한 제 일상이었어요. 리얼 일상. 다이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지금 자세가 되게 굽어있다. 이나짱, 안나츄라르 미웠다. 하이, 미워리마시타요. 뭐, 1ヶ月 ぐらい過ぎたかな？アンナチュラルも本当に面白かったし、本当に気に入ったドラマの中で一つでした。アンナチュラル、그ドラマ는본지벌써한달다돼가는것같은데진짜제가좋아하는드라마중에하나가된것같아요。소원 일본어 들으니까 새 일본어랑 비교된다고요? 왜 비교를 해요? 왜 비교해요? 언니는 언니대로 잘하고 그랬죠? 에버랜드 가서도 생선 백반찌개 먹고 빵 터지고. 그때 메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뭐 햄버거 먹어야 돼? 아니면 뭐 양식? 뭐막 있다가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지 싶어서 든든하게 먹고,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도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키링들 혼낸다. 나도 이제 아니에요, 전 아직 젊으니까. 니혼고 안 하시대. 나니오 안 하시마스까? 나니오 에이바이까나?
最近私新しく覚えた単語があるんですけど、私果物の中でイチジクを大好き、イチジク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イチジクというその単語を最近分かりましたよ。イチジク、ブワガ、저 일본어로 무화과가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다요. 이치지코. 이치지코 오이시이 데스네. めっちゃ美味しい 美味しすぎ、ちんちゃまいするごわが。팬십이 그립다고요? 팬십이 없어져가지고 진짜 오늘 약간 좀 피곤하다? 운동해서 그런. 금요일이라 피곤하다고요? 그런 건가?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시 도깨비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를 보고 있었는데 서정 언니가 야 리나야 너 도깨비 봐? 도깨비 봐? 이래서 제가 네저 도깨비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째 보는 거야? 이래서 지금 한네 번째? 네 번째 정주행 중인 듯, 도깨비. 겨울 되면 약간 그 겨울 느낌 나잖아요, 도깨비가. 드라마 안에서도 계절감이 딱 요맘때쯤부터잖아요. 보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영화를 많이 봤는데, 헤어질 결심도 보고,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도 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영화 보면은 사실 한 번만 봤을 때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해설이라던가 이런 거 찾아봤는데, 그런 재미도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보고 나서 해설도 찾아보고 이랬어요. 재밌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키링들 또 놀랄 수도 있는데, 마녀배달부 키키 또 봤어요. 몇 번째야? 해설 찾아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봤구나 하는 것도 그런 차이점도 있었고 또 약간 공감되는 비슷한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고 약간 좋은 것 같아. 이제 곧 해리포터도 다시 봐야죠.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도 봤고. 아, 저 길목을수 다시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이제 영어 배우고 있으니까 약간 공부하는 셈 치고 공부를 빙자한 드라마 보기. 그래서 길목을수도 다시 보고 있어요. 다시 보는 게 맞네.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냥 다시 봐도 새로워요. 진짜. 근데 아직 미드는 자막이 꼭 있어야 돼요. 자막 없으면 이해를 못해. 원피스 입었냐고? 아니, 이거 셔츠인데? 바지 입었어요? 아, 영어는 뭐부터 시작했냐고요? 저는 문법. 저는 영어 배우려는 이유가 회화하고 싶어서,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여서 기초 문법부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국어랑 엄청 다르니까, 국어랑 문법이 엄청 틀리니까 아직 헷갈리는 게 많아요. 약간 끊기나? 영어 단어 암기하냐고요? 암기하죠? 암기하고. 근데 막 이 단어 막 몇 개씩 암기해와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수업할 때 자주 쓰는 단어들 이런 거 있으면은 체크해서 알려주고 그거 제가 외우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돼, 화이팅. 저는 근데 영어를 뭐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꾸준히 계속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간 말하겠죠? 사실 저도 일본어 할 때도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을 항상 품고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외우기 이런 건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좀 가까워지기. 되게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게끔 영상도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말을 제가 계속 해야지 그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할 때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말하지? 약간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친구한테 배우니까 편하잖아요. 친구랑은 막 약간 공과 사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친구한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알려주면은 또 그거 하나 습득하고 또 말하다가 영어로 막 얘기하다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한 공과 사의 경계. 근데 막 딱히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 짓지는 않는데 계속 이렇게 수업할 땐 존댓말로 얘기하다가 딱 수업 시간 끝나면 갈 거야? 이러면 가지 약간 이렇게 된 느낌? 그런 것 같아. 좋아요,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소은이는 그 친구한테 뭐 알려주는 거 있어? 알려주는 거? 그냥 뭐책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읽었던 책들 추천도 해주고, 뭐, 책 얘기도 나누고, 저는 뭐 알려주는 거 딱히 없긴 한데. 리나 짱, 니 언니. 니 언니네? 지브리 파크 되게 떤다요. 유엔지 ですか? 유엔지. 유엔지. 지브리 파크 때 놀이공원이 생겼다고요? 지브리 파크 생긴대요? 대박.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쿄모 재색 경비 됐으네. 뭐야, 이 한분어? 아, 소까 미루 칸지 노 파쿠다 파쿠카나 뭔가 노르 모노와 나이카나 노르 코토와 어트랙션이 없는 덴가 어트랙션은 나이? 私 뭐, 나 지브리だから 見ることだけで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 저는 스릴 넘치는 거 좋아해. 타는 거 좋아해. 大人っぽい声ですね。え？大人っぽい？普通にはなんか子供っぽいでしたか？そうか。大人っぽいかな。 오늘 어른 같대요, 목소리가.
自然の中にあって散歩とかもできる感じ。 자연 안에서 산책하는 느낌? 근데 오늘 좀 짧게 하고 가려고 했어가지고 이제 곧 꺼야 될 것 같아. 우리 빨개졌냐? 에이고토 니혼고도 나 니혼고가 모토 니혼고 両方 마다마다なんですけど 일본어가 뭐 또 알을까나. 아직 일본어가 조금 더 둘 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본어가 낫죠. 여기 끊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드니까. 죄송해요. 끊기지 않게 할게요. 괜히 늦었어. 리나짱, 하야쿠 니온 키테네. 私も 하야쿠 니온 키타인데스. 다음에 숙소에서 달라고요? 알겠어요. 숙소에서 해줄게요. 끊기죠. 미안해요. 브이에 끝나면 퇴근? Yes, I'm 퇴근. 난 퇴근할 거예요. 이온 키타라 타베타이 모노 아루 야키니코 타베타인데스 와규 와규 먹고 싶어요. 일본 가면은 저는 이제 갈게요. 짧지만 반가웠습니다. 캥디도 이번 주 고생했어요.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좋은 주말 보내요. 気をつけて 오지 가이테네. 아리가토 오자이마스. 気をつけます. 조심히 집 들어가래요. 그럴게요. 갑니다 저는. 아무 인사한데도 끊겨만. 갈게요.